모든 예술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중요한 것, 진짜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구현한 것들이 곧 어떻게 본다면 예술 작품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진짜라는 개념이 있죠. 리얼이라는 개념입니다. 리얼이라는 것은 상당히 애매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민감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냐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죠. 유신론자하고요.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어,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인데, 제 주변에는 유신론을,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뭐가 됐든, 저희 어머님도 유신론자세요. 저희 어머니도 유신론자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요, 뭐, 불교를 믿는다는 게 아니고, 귀신을 믿으시는데, 어쨌든, 유신론자와 무신론자가 대화를 합니다. 보통 대화를 하면 싸우게 되죠. 싸우게 되는데, 이 유신론자가, 유신론자라는 사람들은 결국에 신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신은 진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신론자는 신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두 종류의 사람들이요 어, 대화를 할 때는요 애당초 대화가 되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신에 대한 관념이 다르기 때문이가 아닙니다. 뭐가 다르기 때문이냐 그러면 있다와 없다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다와 없다. 있는 것을 우리는 보통 진짜라고 하고, 없는 것을 보통 우리는 가짜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무신론자들에게서 있다, 진짜라는 것은요, 결국 물리적인 것이죠, 물리적인 것. 하지만, 유신론자들에게 진짜라는 개념은 물리, 꼭 물리적인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요소들도, 뭐, 물리, 관념적인 것과 그리고 신앙적인 모든 것들을 다 리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진짜라는 개념은요, 사실상 지금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항상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천 년 전에 이집트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진짜에 대한 관점이 우리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짜에 대한 관념은요, 곧뭘 만드느냐? 곧 그것에 어떤 것에 대한 본질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있어서 이러한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이 이집트인들에게 있어서 진짜 삶에 있어서 중요한 본질은 무엇이었었냐 하면 곧 죽음 이후의 세계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집트인들에게 있어서 예술이라는 것은 이 죽음 이후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게 예술,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무언가, 그 무언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체계가 곧 그들의 예술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죽음 이후에도, 죽음 이후에도 그 이후의 삶을 보존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만든 것들이 곧 이들의 예술 작품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든 예술 작품 시스템을 뭐라고 말하나요? 그 체계를 정면성의 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들은요 다 정면성의 원리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중요치 않은 존재들은 정면성의 원리로 굳이 그릴 필요가 없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정면성의 원리에서 굳이 그릴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정면성의 원리를 그려지는 것은 죽음 이후에도 보존되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뭐 귀족이라든가, 뭐 파라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뭐냐 그러면요. 우리는 이집트를 상당히 신분제 사회라고 생각하는 게 있을가 수 있는데 이집트는요. 의외로 신분제가 아닙니다. 어 이집트는 신문제가 아직 발전하지 않은 상태이기도 하고요. 파라오 파라오는 뭐 별개의 사람이고 그 밑에는요 그렇게 크게 신문제가 그렇게 디테일하게 나누어지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귀족과 이들이 생각하는 귀족은 조금 달랐을 겁니다. 야간 이렇게 중요치 않은 사람들은 이집트 미술에서도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런 방식으로 표현됩니다. 전혀 앞서 보셨던 정면성의 원리와는 좀 달랐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은 전혀 정면성의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정면성의 원리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 이들은 굳이 그렇게 보존해야 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도 보시면 요 상당히 디테일하게 그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정면성의 원리라는 완전히 배제된 어떠한 그림, 이미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디에서 발굴이 된 것이냐 그러면 티의 마스타바에서 발굴이 된 겁니다. 티, 티라는 사람의 이름이죠. 마스타바 이건 무덤입니다. 이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발굴이 된 건데 벽화입니다. 벽화인데 여기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뭐 하는 뭐 어때요? 정면성이 원리 아니죠? 여기는 리얼하죠.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사냥하고 있는 겁니다. 이집트에서는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지그재그로. 지그재그로 생긴 거를 보시면요, 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지그재그로 생긴 거가 여러 개 있다? 그럼 겁나 많은 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그재그로 돼 있죠. 이 지그재그로 되는 거이건 강입니다. 강. 강에서 뭘 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하마사냥을 하고 있는 거죠. 하마사냥을 하고 하마만 사냥하겠습니까? 여기 역시 악어도 있고요뭐 여기에 또 하마, 하마가 있네요. 이런 것들을 사냥하고 있는 모습이 지나, 이겁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무덤에서 배가 보였죠? 그 배가 요런 비스무리한 겁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인데 이들은요. 이 무덤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일하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그렸는데 이거는 전혀 정면성이 원래는 관계가 없이 그려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금 이거 뭘 하고 있는 장면인지 아시겠습니까? 요거 지금 이 장면. 지금 이게 뭐냐 그러면요. 아주 리얼해요. 정말 이건 지금 보고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이 이렇게 있죠? 물이 엄청 많습니다. 물이 이렇게 많은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 물을 밟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물이 많습니다. 물이 많다는 건 뭐예요? 홍수입니다. 여기에 홍수가 났어요. 이거 홍수가 났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재산들을 옮겨야죠. 재산들을 옮기고 있는 과정인데 그 재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 중 하나가 뭐예요? 소입니다. 소. 그러니까 지금 뭘 하는 것이냐? 홍수가 오니까 이 소들을 소들을 이주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는 다큰 소예요. 큰 소기 이 때문에요. 자기들이 알아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앞에 보시면은 얘가 이 사람이 약간 구부정하죠? 구부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구부정하게 되어 있는 이 사람은요 지금 이 뒤에 보시면 얘가 흰 소죠. 흰소 업고 가고 있는 겁니다. 왜 업고 가고 있느냐? 이흰 소는 어리기 때문에 이 홍수에서 걸어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흰 소를 이렇게 업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흰 소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시선을 이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미 소와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어미 소가 음모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마주치는 이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이렇게 그려지는 것이 이 마스터바에 있습니다. 이러한 어떻게 본다면 보존하지 않아도 되는 어떠한 요소들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이 이렇게 벽화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 미술이라고 다그 정면성의 원리로 그려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죽음, 이후에 어떠한 삶을 위해서 무덤을 만듭니다. 무덤. 그랬을 때 우리는 이집트 무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게 뭐예요? 피라미드죠. 근데 피라미드가 첫 번째의 모습은 아니고요. 피라미드 이전에 마스타바라는 무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티의 마스타바. 이런 스타일이죠.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요렇게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 들어가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안에 보시면 부장품과 함께 이렇게 벽화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신 그 벽화가 이렇게 벽화에 여기에 그려져 있는 것이죠. 이런 종류를 마스타바라고 말을 합니다. 즉, 이집트에서는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을 위해서 무덤을 만드는데, 그 무덤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 그러면 초기 단계가 마스타바입니다. 마스타바. 그리고 이러한 마스타바는 피라미드로 발전하기 전에 일단, 일단 마스타바죠. 일단 무덤, 일단 한층짜리 무덤이 먼저 만들어지고요. 이게 나중에 점차점차 점차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스타바에 보시면 이런 방식으로 마스타바 구조가 되어 있는데, 진짜 이 무덤의 주인인 관은요, 어디 있냐, 그러면 여기 가보시면, 이렇게 들어가보시면, 땅 밑으로 쭉 들어가보시면 여기에 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사람들이 도구를 하기 때문에 이 1층에는요 무덤을 도구를 하지 못하게 시체를 밀라겠죠 미라를 도구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서 여기를 다 막아 놓습니다. 그래서 제사나 이런 거를 지낼 땐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죠. 그리고 이 문을 통해서 영혼이 드나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이 이집트 사람들의 최초의 무덤 양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벽화니 뭐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요. 요 부분이 있죠. 여기. 요 부분. 요 부분.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 요 부분이 뭐냐 그러면요. 문이, 아이고 이거 제대로 잘 그려지지 않는데. 요 부분이 뭐냐 그러면 문입니다. 문. 문인데. 지금은 이게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보시면은요. 요렇게 되어 있죠. 여기. 요기. 여기가 약간 둥그스름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옛날 이집트 사람들은 나무 문을 쓰기도 했지만 그 문의 입구를요. 어, 양탄자 같은 거 있죠. 카페트 같은 걸. 요렇게 말아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리면 문을 닫힌 것, 이거 올리면 문을 열린 것 이런 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게 그 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 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게 근데 문이 열렸는데 막혀 있죠. 그래서 이 문을 가짜 문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통해서 영혼이 드나든다라고 하는 페이크 문이 여기 만들어져 있습니다. 무덤에. 그래서 이 무덤에는 이렇게 페이크 문이 있어서 이 무덤 앞에서 이렇게 제사를 지는 그런 이런 것들이 일반적이었죠. 그리고 거기에 벽화를 보시면, 여기 벽화 옆에 다 있죠.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 무덤에 묻힌 사람들을 위한 고, 그, 뭐, 사용해야 될 것들, 음식도 먹어야 되고, 뭐, 기타 등등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갖다 바치는 노예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노예들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다, 이거 다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인데, 꼭 노예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하녀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덤에서는 항상 이렇게 곡물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이런 건 곡물이라는 것은 좀 다른 개념이니까요. 곡물이 아니라 그 무덤 주인이 사 후에도 먹고 살수 있게끔 음식을 바치는 사람들이 항상 이 무덤에는 그려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요. 꼭 그림으로만 그려지는 게 아니고 조각으로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 지난번에 잠깐 보셨던 것이기도 한데 어, 지금 이런 것들입니다. 이거는 메카트레이 무덤에서 발견된 겁니다. 여자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뭘 들고 가고 있습니다. 머리에 이고 뭔가를 들고 가고 있죠. 그리고 손에는 이렇게 뭔가를 잡고 있습니다. 손에는 지금 뭘 잡고 있냐 그러면요 오리입니다. 오리. 오리를 이렇게 가져가고 있고요. 여기 바구니에는 뭐가 있어요? 다리입니다. 다리. 무슨 다리일까요? 뭐 이게 소다리처럼 보이죠? 소든 염수든 뭐든 이게 소다리입니다. 고기 덩어리죠. 고기 덩어리. 어 바구니는 잘린 고기 덩어리가 있고요. 손에는 오리가 있습니다. 왜 이걸 갖다 놓을까요? 예, 죽고 다는 메케트레가 죽고 난 이후에도 다시 되살아나야 되겠죠? 되살아나면 이거를 먹고 살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음식을 바치는 어떤 조각상이나 이런 것들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무덤에서는 종종 많이 항상 거의 거의 대부분의 무덤에서는 발굴이 됩니다. 그래서요 무덤에 보 보시면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예요? 뭔가를, 도구들을 갖다 바치는 것들이죠. 이렇게 도구들, 항아리, 그리고 뭐 이거 뭐 이불 같은 것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도구들 같은 것들을 이렇게 바치면서 음식도 같이, 이 사람은 음식을 바치는 거네요. 음식을 바치는 조각들이나 이런 것들. 이런 요소들이 항상 그 무덤에서는 발견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뭘 위해서요? 죽음 이후의 삶. 이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죽음 이후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죽음 이후의 삶은 곧 이들 예술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도 발굴이 됩니다 요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아주 익살맞죠 익살스럽고 키치한 사, 하마 조각상입니다 하마 조각상인데 요런 건 어디 가보시면 있냐 그러면요 저희 고향 저희 어머니 사실은 저희 집에 본가에 가보면요 어머니가 TV 밑에 TV 다이가 있겠죠 이런 거 겁나 많습니다 이런 거 막, 뭐 동자승도 있고 뭐, 막, 개구리도 있고, 돼지도 있고, 두꺼비도 있고, 막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약간 그런 것들처럼 보이죠? 근데 이것도 같이 무덤에 묻혔던 것입니다. 하마는 어떤 곳에 많이 살죠? 방금 하마 사냥도 있었는데, 하마는요, 진흙탕 같은 데 많이 삽니다. 이 진흙탕 같은 데 이런 늪지대 같은 데 많이 살죠? 근데 이 진흙은요, 이집트인에게 있어서 정말 큰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데, 그중에 가장 큰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요, 부활입니다. 부활. 왜지흙이 부활이냐, 그러면 이집트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만들어지죠. 나일강이 어떤 요소가 이들에게 가장 중요해요? 범람을 했다가 물이 다시 빠지면 거기서 다시 풀이 나죠. 즉, 다시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범람은 죽음이라면 다시 풀이 살아난 것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이 계속 순환되는 어떠한 자연들이 이 이집트인들에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범람하고 다시 태어나고 하는 이러한 요소들은 다 어디서 만들어져요? 나일강의 범람하는 진흙탕 속에서 만들어지죠. 그리고 하마가 그 진흙통 속에서 엄청 막난리부로스잖아요난리부로스 그러한 모습이 이들에게 있어, 이집트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뭐냐 그러면 카오스와 같은 것입니다. 카오스. 카오스로서 죽음을 만드는 것이면서 동시에 이렇게 진흙이 뒤접히면서 마치 나일강이 범람했다가 다시 또 줄어들면서 계속 부활하고 다시 순환하는 그러한 자연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하마를 부활의 상징으로 모았습니다. 더군다나 하마는 어떤 동물이냐, 그러면, 이집트나 이 아프리카에서 사람을 제일 많이 죽이는 동물 중 하나잖아요? 무척 무서운 동물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힘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기 때문에, 부덤에서 무척 많이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하마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요, 이 하마를 그림에 있어서도, 하마를 그림에 있어서 지금 색깔이 일단 어떤 색이에요? 색깔이 파란색이죠. 물색입니다, 물. 물. 나일강에 관련된 색인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게 뭐가 있어요? 여기 뭐가 그려져 있죠? 이거, 이거 뭐겠습니까? 이거는, 이거는 뭐냐 그러면 연꽃입니다. 이 연꽃이 여기다 그려지는 이유는 뭐예요? 연꽃은 지난번에 배모형 하면서 말씀드렸죠? 부활을 상징합니다. 부활을 상징하는 것으로 하마, 연꽃, 나일강, 이런 것들이 이집트의 부활을 상징해서 이게 무덤에 같이 묻히게 되죠. 그런데, 그런데, 무덤에 같이 묻히는 과정에서요, 이게 하마가 그냥 묻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은요, 이 모습과 반대편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반대편 모습을 이렇게 보시면 독특한 게 있는데 뭐가 있냐 그러면요, 다리를 보겠습니다. 다리가요, 이 다리 색깔과 이요 다리, 이두 요 개의 다리 그리고 이 다리 뒤에 이쪽 다리도 있겠죠. 세 개의 다리 색깔이 좀 다릅니다. 이게 색깔이 다른 이유는 뭐 때문이냐, 그러냐면, 여기가 원래는요, 이게 복원돼서 그렇지, 이게 잘라, 잘려 있었던 겁니다. 저쪽 다리도 마찬가지로 잘려 있습니다. 다리 세 개가 잘려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마는 어디 살아요? 이 나이강에 살죠? 나이강 진흙탕, 뭐, 무르에 삽니다. 그런데 얘네가 너무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메케트렐 무덤에서 그배 모형했죠? 배를 타고 저승으로 사람이 이렇게, 무덤의 주인이 이렇게 배를 타고 가는데요.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하마가 갑자기 등장하면, 이 배가, 전복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이 큰일 날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공격하지 마라, 라고 해서 못하게끔 다리 세 개를 끊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무덤을 보면, 이런 식으로 아주 귀엽죠? 사모참이 이집트인들이 만든 걸 보면, 가끔 보면 참, 야, 키치하다. 그 생각 좀 많이 하는데, 하머나? 이런 하마나, 이런, 아, 진짜 뭐, 새끼 하마 같은 거죠?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연꽃 무늬가 있죠? 이런 하마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무덤들도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다 하마들이 그렇게 무덤에 이건 그림이네요. 그림 벽화에도 많이 그려집니다. 음, 그려지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때문에요? 부활을 위해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처럼 거의 이집트의 어떤 예술 작품이나 이런 것들은요 많은 부분 죽음과 죽음 이후의 삶을 위해서였고 그것을 위해서 건축물, 구조물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게 지금 보시면 첫 창기 단계가 뭐라고요? 마스타바라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게 처음 단계입니다. 당연하겠죠? 처음부터 피라미드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피라미드는 너무나 고차원적인 어떤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게 처음부터 만들어질 수는 없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1단으로 만들어졌다가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엔 여기 2단으로 이렇게 더 쌓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렇게 쌓고, 이렇게 쌓는 거. 이런 것들이 쭉쭉 되어 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 이렇게 쌓아서 만들면 그게 피라미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라미드라는 것은 그냥 돌멩이를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쌓은 게 아니고요. 이렇게 쌓아놓고 위에 쌓은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 이렇게 되어 있겠죠? 벽돌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이거 확대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럼 피라미드는 이렇게 판판하지가 않고 마치 계단처럼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진 않고요. 원래 피라미드는 여기다가 화강암으로 이런 식으로 또 삼각형처럼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아주 판판하게, 판판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피라미드였습니다. 영은 그런 것이 피라미드였고, 그첫소형기 단계가 마스타바였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계단식 피라미드. 사카라에 있는 계단식 피라미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피라미드에서 점차점차 발전하게 되는데, 발전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사카라에 있는 피라미드고, 이건 메이둠, 이건 다흐루슈에, 다우슈루에 있는 피라미드입니다. 근데 이렇게 발전했다 그러니까 마치 이게 이 단계에서 이 단계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것도 뭐냐 그러면요. 이것도 원래는 피라미드가 다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무너진 거예요. 무너져서 이렇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원래 그냥 이렇게 만들려고 굴절식 피라미드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다흐, 다흐슈르에 있는 굴절식 피라미드라고 그러는데 원래부터 이렇게 만들어졌던 것은 아니고요. 이것도 그냥 원래는 이렇게 만들려고 그랬는데 만들다가 무너진 거예요. 만들다가 무너지니까 이거 어떻게 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꺾어서 만든 게 지금의 다흐다흐슈르의 피라미드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단계에 이러한 피라미드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이 대피, 이거를 가지고 대피라미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피라미드 옆에 보시면 이렇게 계단식 피라미드도 있고요. 그 옆에 보시면은요, 마스타부들도 있습니다. 이게 잘 보이진 않는데, 요런 데 보시면은요, 마스타부들도 쭉 엄청 많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이대피라미드시대라고 하는 이 피라미드들이고, 이세개의 피라미드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맨카오레 카프레 쿠프 피라미드들입니다. 약간 이런 것들이 지금 피라미드의 어떠한 발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보시면 뭐 피라미드에 대한 온갖 무슨 전설과 신화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지금 말씀 미술사 시간에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요 혹시나 관심이 있으시다면 피라미드의 비밀 뭐 이런 거 검색해 보시면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죽음을 위한 어떠한 건축이었고 그리고 방금 보셨던 화마나 이런 것들이 죽음을 위한 조각 뭐 무덤에 놓이는 조각이었다면 그림은 어떤 것들이 있냐 그러면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집트의 그림들은 대부분 다 뭐예요? 글자와도 같은 역할을 하죠, 글자.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진 무덤에 같이 놓이는 이러한 그림 글자. 어떻게 본다면 이거 글자라고 하니까 이거는 두루마기겠죠? 파피루스 두루마리일텐데. 이 두루마리들은 뭐라고 하느냐? 그래서 죽은 사람을 위한 책이다 라고 해서 이집트 사자의서 라고 말을 합니다.